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해마다 토란을 엄청도 많이 시골집 텃밭에 심어놓는데 토란 구근 보관하는 법을 제가 참잘 압니다.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하우스에다가 땅을 깊이 파고, 지금 이제 파고 있는데, 깊이 파고, 여기 속에 구근을, 토란 구근을 묻었습니다. 땅 속에 묻고, 위에는 부직포로다가 덮어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, 봄 되면은, 이거를 캐서, 이렇게 캐면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은, 구근이 이렇게 싹이 나와 있거든요. 요거를 텃밭에 심어 놓는답니다. 이 구근이요, 은근히 저희 집 거는 토란이 참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토란 많이 심어서 지인들께 나눔도 하고, 토란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도 많아요. 그래서 같이 지인분들과 나눔도 하고 그런답니다. 그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올해도 많이 심어 놓겠습니다, 토란을. 그럼 가을 지나서 많이 나눔해 드릴게요. 이렇게 영상 찍고 보관이 참잘 됐어요. 이렇게 싹 나오죠? 요거 밭에다가 심으면 된답니다. 텃밭에다가.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심을 거예요. 이 토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심을 거랍니다. 아, 벌써 봄이라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날씨도 좋고 그렇답니다. 밖에는 꽃들이 예쁘게 피었고요. 천성의 하원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영상 끝. 토란 보관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. 토란 많이 심어 놓을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오쌤입니다. 영상 끝. 예쁘죠, 꽃들.